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신안 경선에서 3위를 기록해 탈락했던 천경배 예비후보가 재심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천경배 예비후보는 결선에 진출한 김태성 예비후보의 친누나가 현 국민의힘 광주시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을 들어 당에 후보 재검증을 요청했습니다. 천 예비후보는 또 김태성 예비후보 측 인사가 타 후보 등을 조롱, 비방하고 있다며 김태성 예비후보의 입장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.